네, 이번 시간에는 HDRI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환경맵이죠. HDRI. 네, HDRI 환경맵을 알아보려고 우선 카페에 가셔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라고 돼 있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파일에다가 HDRI 환경맵을 한번 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RI 맵은 인터넷에서 프리 HDRI라고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HDRI 맵은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해보시면, 그냥 렌더를 해보면 아무런 세팅을 안 해놓고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 기본적으로 V-Ray, 스케치업 V-Ray에서는 Environment에 GI와 Reflection 이 부분에 맵이 들어가 있는데 텍스 스카이가 들어가 있어요. 텍스 스카이는 V-Ray Sun과 같은 거죠. Max에서 V-Ray Sun과 같은 거고,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인 섀도우 시스템 시간과 날짜에 기반으로 하는 GPS라고 얘기보다는 시간대에 또 UTC 설정을 하면 네, 그 지역과 그 시간에 날짜에 맞는 태양광을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시스템인 텍스 스카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 스카이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GI와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HDRI를 사용하려면 이걸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세팅하는데 조금 귀찮은 점이 좀 있어요. 사실 그림자의 방향을 뭐 동시에 같이 맞춰준다던가 뭐 그러는데 이걸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쓴 책에는 이걸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놨는데 네, 요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좀더 간편하고요.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환경에 빛이 안 들어갔고 별도의 조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돔라이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돔라이트는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죠. 네, 돔라이트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네, 돔라이트 크기는 상관없고 그냥 조그맣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작게 만들면 이걸 어디다가 만들었는지 못 찾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셔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V-Ray for Sketcher 에디트 라이트에 들어가시면 에디트 라이트 메뉴가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인텐시티 값만 20 올려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고 렌더링을 하면 뭔진 모르겠지만
환경이 라이팅이 들어오는데, 예, 하늘은 하얀색, 바닥은 까만색 이렇게 된 라이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날은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구름이 하얀 구름이라고, 먹구름 말고요. 예, 층운형 이렇게 아주 얇은 구름이 다 뒤덮고 있을 때뭐 이런 느낌이 좀 날까요? 예, 어쨌든 네, 요런 렌더링이 됩니다. 자, 다시 돔라이트에 가셔서 이번에는 환경 맵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돔 텍스처, 유즈 돔 텍스처에서 요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머티리얼 그 다음에 머티리얼 그 M 맵을 네, 찾아준다. 맵을 찾아주는데 어떤 맵을 찾아주냐면 비트맵을 네, 찾아줍니다. 자, 비트맵 설정을 찾아주시고, 네,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좀 HDRI를 소개하면, 네, 지금 이 뷰에서 이 배경이 되는 하늘과 반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빛의 느낌, 그림자, 네, 이런 부분들이, 그 HDR 맵에 의해서, HDRI 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인터넷에서 이제 프리 HDRI 치시면 네, 찾을 수 있어요. 예. 네. 요런, 네, HDRI 맵핑. 네, 요렇게. 예, 네,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있는 HDRI 소스를 집어넣으면, 네, 이런 분위기가 네,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네, 인터넷에서 찾은 거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링크를 제가 이거는 네, 뭐 걸어드릴 수 있으면 게시판에 걸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파일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가셔서 네, HDR 맵 중에 제가 일단 07번을 넣을까요? 잠시만요. 5번. 네, 5번을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제일 이게 높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높이 떠 있는 네, 보시면 이미지가 네, 열기를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맵을 넣었으면 우리가 대부분 이 비트맵, 텍스 비트맵에 맵을 넣으면 네모난 이미지를 넣죠. 얘도 HDRI라는 게 포토샵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모난 이미지예요. 네, 포토샵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이런, 네, 이런 이미지입니다. 네, 이런 이미지가, 네, 이런 그 태양에서는 빛이 나오고, 네, 햇빛처럼, 그리고 뭐 이런 잔디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네, 이런 이미지예요. 네, 얘를 네,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얘는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비트맵에 텍스 비트맵에 그냥 맵을 넣으면 대부분 육면체에 예, 이미지를 맵핑하듯이 박스나 뭐 아니면 평면에 예, 뭐 마루 재질을 입히듯이 예, 그냥 입히면 자연스럽게 입혀지는데 얘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모나게 입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입히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UVW라는 데 가셔서 UVW 타입을 UVW 인바이러먼트로 예, 바꿔주십니다. 환경 맵으로 사용해라. 이 이미지를 환경 맵으로 사용해라. 예, 전체 돔처럼 씌워라.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맵핑 타입을 예, 스피어리컬 예, 이렇게 예, 해주셔야
구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 게 수평으로 돌려주는 기능, 수직으로 돌려주는 기능. 이미지가 자, 이 이미지가 지구본 같은 데에다가 뒤집어 씌워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 안쪽 면에 이 태양이 어느 곳인가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 수평으로 돌려주면 이 태양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360도, 0에서부터 360도를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네, 버티컬은 이거를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뜻인데, 사실 이런 일은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요거 체크 꼭 해주시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텐시티 값은 미리 20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다른 세팅, 뭐 카메라던가 옵션에서 다른 세팅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세팅 상태에서는 별다른 더 이상의 세팅 안 하셔도 일단은 렌더를 해보시면 환경맵이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맵이 작용을 했는데요. 자, 좀 전에 렌더했던 상황하고 다르게 그림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포토샵의 이미지처럼 이 시간대라면 뭐 1시나 뭐 이렇게 아주 해가 높게 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뭐 하늘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위로 하늘이 더 있어서 얘가 뭐 중천 이게 뭐 10시나 11시쯤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매핑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매핑 구 쪽에 매핑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높이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하늘에 이제 그림자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까만색 그라운드 선을 기준으로 밑에는 까만 부분이 있어요. 땅이죠. 땅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데 이 부분의 세팅을 이미지에 있는 애들이 그 나오게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세팅은 에디트 라이트에 요 스피어리컬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맵 안쪽에서 체크되는 얘 말고 요걸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만한 것들이 서브 디비스 값, 네, 이거 샘플링 값을 여기를 36 정도로 놔주시면 보다 부드러운 퀄리티의 그림자들이나 빛 퀄리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빛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그 배경에 있는 하늘의 어떤 날씨와 여기에 떨어지는 빛들이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갖추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봐 두시면 좋을 게 에디트 라이트에 돔 텍스처에서 요 로테 그 호리젠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리젠털 뭐 어쨌든 여기 값을 180도로 돌려줄게요. 그럼 이제 이미지가 아까 여기 프리뷰를 보시면 반대편에 이제 그림이 나와요. 네, 반대편에. 자,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주시고 다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다르게 빛의 방향이 이 앞에서 이제 역광인 거죠. 저쪽에서 와가지고 그림자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네, 이 모양이 바뀌었죠.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던 게 이제 앞으로
온 거죠. 네, 요렇게 해서, 네, 봤고요. 환경맵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환경맵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몇 가지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인비저블 체크하시면, 네, 맵이 안 보이고, 네, 맵이 안 보이고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맵이 안 보이고 렌더링을 할 필요가 있느냐? 네. 네, 맵을 안 보이고 렌더링할 필요가 있느냐? 네, 당연히 있죠. 뭐냐면 이 알파 채널 때문에 그래요. 네, 알파 채널. 환경을, 네, HDRI 맵을 썼다고 해서 환경을 매핑을, 네, 주변 배경을 매핑을 안 하진 않죠. 네,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네, 주변에 있는 배경을, 네, 별도로 지정을 또 해주거나, 내가 이 환경 맵이 아닌 다른 어떤, 네, 환경, 뭐 대상지라던가, 네, 대상지를 해줄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경이 따져 있는 이런 알파 채널이 필요한데, 제가 앞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옵션을 저 인비저블 체크하지 않으면, 인비저블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네, 환경 맵에 이미지가 나오죠.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채널에 가보면 다 하얗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를 저장을 했을 때는 이 배경을 따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내서 PNG 파일로 저장하면 이 뒤에 있는 그 하늘과 함께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배경을 다 다시 넣으려면 이 부분을 다 일일이 따셔야 돼요. 네, 그런데, 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알파 채널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려면, 네, 그거 인비저블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비저블을 체크한 상태에서 인비저블을, 네, 죄송합니다. 인비저블을 체크한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나는 이 배경이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 네,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옵션에 가셔서 리플렉션 릿에다가 이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에다가, 네,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맵을 텍스스카이가 아니라 비트맵으로 넣어주시고, 네, 안 보이죠, 갑자기? 네, 비트맵으로 넣어주시고, 네, 똑같은 맵, 네, 아까 제가 넣었던 5번 맵을 넣어주시고요. 얘 역시 environment로 해주시고, spherical 확인하신 다음에, 네, horizontal 각도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네, 똑같이 맞춰주시면, 네, 렌더가 됩니다. 자, 렌더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얘는 제대로 색깔이 나오는데, 이는 되게 어둡죠. 자, 어두운 것은, 예, 렌더링을 하실 때, 예, 조명 색깔을 올려주었듯이, 인텐시티 값을 올려주었듯이, 이 맵에 있는 이 수치도 올려주셔야 돼요. 네. 근데 맨 처음에 20으로 지금 해놨으니까, 우리가 20으로 한번 해놓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해보면, 네, 20은 너무 밝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좀더 적은 수치로 이제 렌더를 해보시면서, 네, 확인을,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네, 적정한, 네, 그 밝기를 찾으시는 것이, 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알파 채널에서 배경이 따진 상태로도 외부의 환경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뭐, 예, 뭐
그럼 이게 뭐왜 이런 게뭐 장점이 될수 있는 거는 이 경계 부분에 나중에 이제 PNG로 저장을 해보시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네, PNG로 저장하면 뭐 사실 이게 다똑 따지기 때문에 네, 요렇게 해서 네, HDRI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